체육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죽음의 공포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이재민들인데요. 전기가 다 나왔잖아. 이 냉장고 먹을 거 하나도 다 썩어버리고 소변 대변 뭐 아무것도 못 보니까 이거 온 거예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재난구 대원들이 다 빨리 나가라 해갖고 그냥 나왔죠. 하루 동안 약 500ml. 이 기록적인 폭우는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무 말할 수 없이 막 불편해요. 너무 힘들죠.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불편하게 자고. 이 피해는 인근 상점에도 마찬가지.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았다는데요. 9시부터 갑자기 신기가 돼서 밀고 나왔어. 우리 순간의 고통이었어. 30분간 삽시간에 불어나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식당 안을 덮친 빗물. 냉장고가 여기까지, 우리 가게는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장난 아니에요. 이 빗물은 집기와 식자재는 물론 희망까지 휩쓸어 갔습니다. 인근 인쇄소도 침수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사흘간 퍼냈지만 여전히 발목까지 차 있는 빗물. 참담한 현장을 보며 업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제 개인 옷장이라 저쪽 구석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무섭다. 책상을 옮겼네. 이 침수로 인해 망가진 책자는 무려 2천여 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이제 납품하는 건데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8일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아파트의 축대를 무너뜨린 건데요. 현재 아파트 한 개동은 입주민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 아니, 그때도 무너지면 좋을 거야, 안 그러죠?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가 아닐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준비 의료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만 출입 제한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저는요, 협조증이 어리지 맞아서 심해요. 심해가지고 3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나쁘다고 모시고 나왔잖아요. 가려고. 자,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붕괴에서 간신히 벗어난 가구도 단수와 단전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스포가 감동돼가지고 급하게 주민분들 지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에게 지원된 생수는 한 가구당 두 병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인데요. 하루 나오는 좋죠. 가족이 이제 3명인데 하루 먹기는 부족하죠. 식수가 없잖아요. 3일째 끊겨버린 물과 전기로 인해 이곳 주민들은 몸을 씻는 것도 끼니를 챙기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작동을 멈춘 냉장고 안에는 이미 상해버린 음식들만 가득한데요. 근데 지금 다 녹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돼서 3일 동안 들여 놀았으니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는 상황이 죽고 싶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한이죠. 이게 진짜 난국이구나.